이번엔 흰남로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경남 일대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담행마을에 박정식 이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태풍이 경남에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아, 예, 한 2시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이 지금은 사람이 몸을 가눌지 모를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불고 창문도 아마 부술 정도로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비도 점점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는데 아마 5시에서 6시 사이에 폭염 쪽에서 올라오고 한다는데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장님 주민 불안이 좀 클 것 같은데요. 그 과거 태풍 때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항상 태풍 오면 여기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가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도 넘어가고 간판도 날아다니는데 다치지 않게 집이나 해관 등에서 피신해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강한 태풍이라고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할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주민들은 다들 대부분 농사 일을 많이 합니다. 배가 떨어지고 과일 다 떨어지면 제일 큰 걱정입니다. 1년 농사 망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이장님 지금 밤새 대기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책들 마련하고 계신지요? 예, 우리 마을은 저 해안 쪽에다가 대피소를 마련해놨고 불도 다 켜놔놓고 다들 밤잠 못 자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예, 감사합니다.